아이쿠 제분들 안녕하신가 JJ아네 요즘 들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패매와 DM을 통해 나에게 이런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들이 오고 있다네. 내용인 즉슨 이것을 리뷰해달라 저것을 리뷰해달라 이 제품은 어떠겠냐 이 제품은 또 어떠겠냐. 근데 며칠 전에 이런 메시지를 받았네. 아니 자꾸 페이스북에 말도 안 되는 광고가 자꾸 나오는데 이걸 리뷰 부탁드립니다. 저는 핫도그가 아닙니다. 배터리 넣고 USB 단자에 꽂으면 가방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. 방수 실험을 해봅시다. 이렇게 가볍혀도 방수가 완벽하죠? 저는 수납 공간이 매우 넓습니다. 충전이 되는 알차징 슬림백입니다. 그래서 그 광고를 클릭을 해보니 그 광고의 내용은 엄청나게 자극적이었네. 가방이 핫도그가 아니라니. 이건 뭔 소리지? 하지만 아무리 자극적인 광고를 할지라도 나는 이미 지금 쓰고 있는 백팩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필요하지도 않은 제품을 사서 리뷰를 할 수는 없지. 아는가? JJ의 리얼 리뷰. 저는 핫도그가 아닙니다. 라고 외치는 아이차징 슬링백 리뷰입니다. JJ TV 구독 플리즈. 요거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가 한 번이 온 게 아닙니다. 두 번이 온 것도 아니에요. 여러 번이 왔어요.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사봤습니다. 자, 아이차지 슬링백이라는 녀석이고요. 광고 보면은 막 여기다가 뭐 케찹을 뿌리고 설탕을 뿌리고 물을 막 뿌리고 그만큼 방수 기능이 뛰어나서 물로 뿌리면 다 헹궈질 수 있고 하지만 물에 젖지는 않고 뭐 엄청나게 실용적인 가방이라고 광고를 하는 거겠죠? 자,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이 있는 게 핸드폰 충전 케이블이 이렇게 네 있다. 근데 요게 뭐냐면요, 요게 구성품으로 들어있거든요. 보조배터리에다가 USB 젠더인데 이거를 가방 안에다가 놓고 그런 다음에 가방 안을 보시면은 여기 지퍼가 있어요. 그래서 밖에 여기 USB 쪽이랑 연결이 됩니다. 자, 가방 내부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요 부분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꼽으면은 이제 연결이 된다. 그리고 얘를 다시 딱 닫아주고요, 바깥쪽에 아까 해놨던 케이블을 핸드폰 충전기에 연결을 하고, 자, 이 상태에서 자 핸드폰을 충전을 꼽으면 네, 이렇게 충전이 된다. 그래서 요 기능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요즘에 가방들에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. 해외 제품들도 많이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. 자,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가방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은 앞주머니가 있고 네, 앞에도 뭔가를 담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어요. 이제 얇은 거, 뭐 여권이나 뭐 지갑 같은 거 보관하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옆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거든요. 이거는 뭐 이어폰 같은 거 빼서 뭐 안에다 MP3 집어넣고 들을 때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광고에서 보니까 지퍼가 안 보이는데 요 안에 이렇게 숨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도난 방지로 정말 좋다. 꺼내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숨어요. 그래서 굉장히 괜찮고 폭신폭신하게 뒤에 등받이도 잘 되어 있다. 그리고 안에 내부를 보면은 요렇게 여기다가도 뭔가 또 넣을 수 있고 여기 이제 큰 거 뭔가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끝이야? 수납 공간 이게 끝이네요. 저는 수납 공간이 매우 넓습니다. 확실히 근데 작은 가방이니까 뭐 요 정도만 있어도 간편하게 이제 물건들 담을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여기도 옆에 자크 있어가지고 잊어버리기 쉬운 거 보관을 하기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일단 제가 첫인상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오케이. 네, 이렇게 가방 리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궁금한 건 이거 아니죠? 네, 알고 있어요. 네, 여기다 케첩 뿌리고 머스타드 뿌리고 설탕 뿌리고서 물로 했는데 씻겨 내려가냐 안 내려가냐 젖냐 안 젖냐 그게 궁금하신 거죠. 갑시다. 방수 테스트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가방 안에다가 휴지를 조금 말아가지고 넣을게요. 이게 젖으면은 안 되는 거죠. 휴지를 여기다가도 좀 넣고 여기도 듬성듬성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앞에도 역시 방수라면은 네, 전체 방수가 되는 거겠죠. 자, 그리고 옆에 이어폰 구멍이 있거든요. 이어폰 구멍 여기로 또 물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제가 요거는 조금 막아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막아두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안에다가 제가 휴지를 다 채워놨어요. 자, 이제 방수 테스트 광고에서 했던 그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광고에서 나오면 똑같이 할게요. 자, 요렇게 해서 내려놓고 아이고 살다 자, 요 케찹 가방에다 이렇게 뿌립니다. 나는 핫도그가 아닙니다. 오케이, 머스타드도 뿌려줄게요. 나는 핫도그가 아닙니다. 제발 그만 살 좀 하세요. 설탕을 쳐요.
솔트베리 딱 가고 우리 최현석 셰프도 한번 딱! 딱 가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딱 막 뿌려줘요 자 그런 다음에 딱 명란으로 딱 찍어서 야 이거 맛있네 여러분 명란 같은 거 화장실에서 먹어도 맛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샤워기에 물 딱 틀어가지고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휴지가 젖으면 안 돼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물 안 들어가게 가리고 할게요 자, 확실히 광고에서랑 똑같이 이렇게 꽉 잘 씻겨져서 내려가요 그쵸?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거 오케이 이 정도면 광고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? 제가 딱 씻겨줬는데? 괜찮은데요? 자 그러면 이거 좀 물기 좀 닦아내고 광고라 그랬으니까 닦아내면 뽀송뽀송하겠죠? 네, 확실히 물에 젖어가지고 뭔가 좀 축축한 느낌은 드네 자 그러면은 열어서 한번 휴지가 하나도 안 젖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 열어서 저 손 안 젖었어요 지금 앞에 열어서 휴지를 꺼내보면 지퍼 쪽은 사실 이렇게 좀 젖어서 붙어 있거든요? 근데 안에는 안 젖었겠죠? 야이씨. 앞에는 그럴 수 있어요. 안에가 방수가 되면 되잖아, 안에가. 자, 안에는 보면은 하나도 안 젖었어. 오. 어, 저 밑에 지금 다 젖었는데? 이거 뭐지? 방수. 아니 방수라며 방수가 완벽하죠? 아니 휴지 아깝게 이거 다시 쓰려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러면은 요 뒤에 있는 거 젖었나 볼게요 어 뒤에는 뽀송뽀송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거 젖었나 안 젖었나 봅시다 어 얘도 뽀송뽀송합니다 네 괜찮아요 근데 밑에가 지금 물이 고였어요 여러분 여기 밑에 보이세요? 거의 홍수 났는데? 물론 가방에다가 샤워기로 이렇게 물을 뿌릴 리는 없을 거고 그래봐야 뭐 비가 내리면은 이제 이렇게 내리니까 이 세게 내리면 젖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제품 깐다 그래가지고 좋은 말 좀 해도 아 나 아니 안 깔라 그랬는데 오늘은 밑에 이거 홍수인데요? 이거 거의 물 뭐 막 차갖고 막 예, 방수도 잘 안 돼요 아유 축축해요 축축해 제가 또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슬링백이 다들 방수가 되는 건가 싶어서 그냥 방수가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슬링백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슬링백 맞네요 슬링백 종류가 굉장히 많네 아, 좀 인기가 많구나 충전 슬링백 맨 위에 나오는 제품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? 저 똑같이 생겼는데? 자 마크라이든 스마트 보안 기능성 슬링백 여행가방 이거 근데 디자인이 똑같은데? 그레이, 블랙 야 씨, 똑같은데요? 여러분 똑같아요 얘가 요거 일자만 이렇게 길어요 지금 여기만 이렇게 길지 똑같아요 구성이 여기 구멍 있는 것까지 지금 똑같죠? 자 공간 활용 방수 패브릭 인체공학 디자인 USB 충전 똑같고요 도난 방지 슬링백 숨어있는 거 똑같고 자 내부는 얘가 더 좋고 아, 요 위에 요 부분까지 다 똑같은데? 이거 브랜드가 있는 거잖아요 얘는 진짜 똑같이 재현해놨는데요 이거 여기 위치까지 똑같아 지금 판박이 마크라이든이라는데 정품이고요 얘는 이제 가격이 46,000원 4만원대 슬링백이고 요거는 디자인 똑같죠 방수 안 되죠 자 안에 더 간단하게 해놨죠 얘 안에 보면은 뭔가 되게 고급스럽게 잘 돼 있거든요 안에 보면은 이렇게 자크 돼 있고 이렇게 마감 처리 까만색으로 이렇게 돼 있고 있는데 얘는 마감 처리는 없어요 근데 생긴 거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방수? 이게 지금 방수? 네 제이 리얼 리뷰 좋게 마무리를 해드렸으면은 저도 기분 좋게 딱 끝낼 수 있지만 일단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정품 브랜드에 똑같은 디자인의 제품이 있다 그래서 정품을 4만원 주고 사느냐 아니면 디자인이 똑같은 다른 제품을 18,000 얼마 주고 샀는데 방수가 안 되는 걸 살 거냐 더 이상 제가 욕을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.